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모바일 현질 게임 하지 마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영상을 정말 안 좋아하겠네.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모바일 게임 회사가 뭘로 돈 봅니까? 바로 유저들이 현질하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근데 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론 모바일 현질 게임이 현질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심하니까 문제, 너무 심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질 게임 자체가 문제 있다. 현질 게임 만드는 게임사가 문제 있다. 아니면 현질 게임을 하는 현질 게임 유저가 문제 있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참고로 저는 현질류의 게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아니 생각해봐. 제가 방송에서 보여준 게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게임 중에 현질 게임이 있습니까? 스타 그거 리마스터 그거 50% 할인해서 만원 주고 샀어. 만원. 그게 다예요. 뭐 스타는 뭐 현질 축에 끼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한번 그 리마스터 한번 사놓으면 뭐 영구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게임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아무튼 저는 게임에 막 과대한 돈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 좋아하지 않냐면 일단 그 손맛이 없어요. 손맛이. 왜냐면 터치로만 하는 거잖아. 터치. 터치로만 하다 버리고 버튼이나 아니면 키보드 자판 누르는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스타할 때, 오늘 스타할 때 보시면 키보드 정말 요란하죠? 아까 제가 뭐였지? 마리오 했죠? 마리오 테트리스 할때그 버튼 소리 요란하긴 하죠? 오히려 그 소리 때문에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끄럽다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손맛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프로게이머 방송 보더라도, 그 키보드 자판 누르는 소리 있죠? 그 소리 듣기 좋아서 보는 사람도 분명히 많을걸요, 아마? 확실히 그런 피지컬류 게임들이 보는 맛은 확실하게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유저가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간다는 게 문제죠. 왜냐면 피지컬은 한계가 명확하니까. 사실 피지컬류 게임들이 재밌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실력이나 어떤 피지컬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정 단계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뭐 스타나 뭐 철권 같은 경우에 잘하고 싶어도 그 단계까지 진입하려면 내가 엄청나게 많이 깨져야 되고 삽질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체력 소모도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모바일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모바일은 스트레스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차 한 거리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게임의 실력을 올려서 내가 뭐 극복 못하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좀 무난해요. 그냥 평온하고 단지 가차 한 거리에서 짜증내는 거 봤다. 가차 사람을 열받게 하잖아, 이게. 나올 듯말듯 하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사람들이 현질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내가 특별하게 조작을 안 해도 되니까. 돈만 쓰면 되니까. 자동 돌려놓고 아이템 모자라면 현질 한 번씩 이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가 아케이드 게임, 뭐, 오락실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PC 게임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어떤 그런 입력을 해야 되는 게임에 비해서는 적잖아, 이게. 체력 소모도 안 들어가고. 네. 알아서 그냥 뭐 자동 걸어놓으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난 근데 그걸 못 견디겠어, 난. 게임은 자고로 내가 양손으로 움직이면서 눌러가면서 해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는 확실히 모바일 게임 안 맞아요. 저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템 사고, 가챠 돌리고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참고로 제 방송에 과금 많이 하신 분 있습니다. 저 이순신님이라고. 저분 과금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분 하루에 500만 원씩 합니다. 요즘에 저 스포츠 게임도 문제가 많아요. 스포츠 게임도 보면 적당히 과금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과금시켜, 이게. 나 스포츠 게임은 과금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스포츠 게임이 오히려 과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위닝 일레븐 아니면 컴퓨터 스프레이하고 이런 것도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저분 레전드 카나 뽑으려고 한 몇백씩 갈아 넣었습니다, 저분. 오히려 RPG보다 더 심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 레전드 있잖아. 뭐 선수 중에 레전드. 내가 원하는 선수 있죠. 그 뽑기 하려고
그 보면 카드도 단계가 있잖아요. 뭐 레벨 카드 단계가 있잖아. 근데 그게 실력을 어떻게 바를 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번 쉽게 걸려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쉽게 절대 안 걸리잖아요. 와 근데 너무 심하더라 카드 그 뽑기는 진짜. 아니 스포츠가 뭔가 이제 컨트롤 실력을 해결해야지 무슨 카드 뽑기로. 아무튼 저는 이런 류의 게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축구나 야구가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임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현지를 적당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현지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 좀 덩어리가 크잖아 이게. 아니 그냥 게임 하나에 수백 수천만 원씩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게임이 무슨 뭐 우리가 유형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데 너무 많은 돈을 갖다 쓰는 사람들 자체도 문제예요. 맞잖아 뭐 게임 아이템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물건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물론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거래해서 판다고 해도 내가 그동안 투자한 돈에 비하면 미미하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 누구야? 저 호구순이님? 저분 야구 게임에 한 억 단위까지 갖다 넣었거든요. 근데 저거 팔아도 천만 원도 안 나올걸? 지금 안 두고 계시네. 저분 그 야구 게임 하나에 거의 아이폰 프로맥스 한 40대 갖다도 갈아 넣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폰 몇 대 차라리 있잖아요. 아이폰 풀세트로 맞춘 게 더 낫지 않나? 아이폰은 감각 떨어지잖아. 저분은 뭐라 하면 안 돼. 애플 뭐 아이템 이제 풀 깔맞춤 하신 분이죠. 그분들한테 뭐라 하면 안 돼.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이 피잖아. 아무튼 현지에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몇만 하는 건 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월급 다 갖다 쓰고 빚까지 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지 게임 문제가 뭐냐면 라이트하게 할 수가 없어요. 현지를 라이트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이게 1-2만 해가지고는 티도 안 나 이게.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가차 돌려가 한두 번 해서 나올 것 같은 누가 몇백만 원 쓰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하다 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하면 이해하겠는데 몇십만 원씩 꼬라박으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금하기 전에 클릭 한 번에 치킨값이나 밥값에 몇 배 이상의 돈이 나간다 생각해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했겠지. 근데 이게 뭔가 몰입하면요 자기가 얼마 쓰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가장 무서운 게 현실에 하신 분들 그런 거야. 쓸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한 달 이제 영수증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금 청구서 받으면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용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아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이거 아마 막상 이제 집중할 때는 모를 거야 아마. 이게 온라인 게임의 어떤 현실이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내가 얼마 썼는지 일일이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200을 썼지만 그 당시 200 썼는지 모를걸요 아마? 하루에 내가 가차 5만원짜리 몇 번 돌려가지고 한 10번 돌려서 50만원 나왔는데 50만원 썼다는 사실 모를걸요 아마? 모르고 할거야 모르고. 알고 있으면 안 했을까 아마. 이게 모르는 거야. 모르고 쓴다는 거. 내가 엄청난 이제 과금을 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 쓸 때는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그리고 왜 돈을 많이 쓰는데 왜 이걸 적지 못하냐. 그런 거죠. 매몰비용. 내가 여기 갖다 쓴 돈과 시간이 얼만데 이걸 접는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돈 시간 쓴 게 다 날아가는데 삽질한 건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봤을 때 게임 회사들 이거 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가 여기 돈을 많이 갖다 썼기 때문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함부로 빼지 못할 거야. 그럼 너 돈 낭비, 시간 낭비 한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인정할 수 있겠냐고.
너 이게 한 5천 썼잖아. 너말 이거 팔고 접으면 너 5천만 원. 5천만 원 이거 썼어도 K 팔아봐 2, 3일밖에 안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게임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돈 썼다고 하지만 막상 팔면 얼마 안 돼. 허무하단 말이야, 이게. 분명히 그럴걸? 내가 뭐 온라인 게임, RPG 게임에 1억 썼다 해도 막상 팔면 500밖에 안 돼요. 9천만 원 돈. 그 시간. 어떻게 보상받냐는 거죠. 그리고 막상 이 게임을 접으려고 하니까 다른 거할 게임들이 또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 모바일 현지 게임, 스마트폰으로 자동사냥 그런 거 게임하신 분들이 갑자기 철권이나 스파라고 하면 할까? 못해요, 이게. 못합니다. 스마트폰 가도를 이렇게 작게 딱 세워놓고, 자전거도 놓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스틱 잡고 게임하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 못해요, 여러분. 애초에 분야가 달라, 분야가. 완전히 다른다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이 좋은 게 편하잖아, 이게. 그냥. 자동 걸어놓고 이제 아이템 몇 번만 사놓으면 편하잖아, 이게. 간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케이드 게임 불편하잖아,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입력해야 되고, 내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철권 같은 것도 생각해봐. 철권도 이제, 아시겠지만, 어느 일정 단계 있잖아요. 단까지 올라가는데 내가 얼마나 몇백 판 많이 치고, 그리고 비면을 이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까이고, 넘어지고, 이거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모바일 유저 터치 몇번 하시는데 하겠냐고. 그게 싫어서 모바일 게임 했는데, 맞잖아요. 근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적고, 갑자기 철권 스파 하자. 하겠냐고. 갑자기 롤 하자. 하겠냐고요. 적 못할 걸, 이게.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현질 넣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지, 너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게임 유저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 가으시신 분들이 다 월급쟁이야. 근데 월급쟁이 상당수의 금액이 게임에 다 들어간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게 만들어요, 적당히. 근데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뭐 현지 게임에서 돈 날려먹은 사람 얘기는 안 했으면 몰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이 정도가 심각하더라고. 나는 뭐, 리지엠에 뭐, 1억 2천만 원? 난 대기업 생장 다니는 사람이 뭐, 돈이 모자르대요, 이게. 뭐 이렇게 모자릅니까? 아, 리지엠에 빠져가지고요. 도대체 얼마나 했길래요? 1억 2천만 원이요. 예? 아, 뭐 하다 1억 2천만 원씩?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많이 하는 날은 한 달에 1,10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열받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1,200 쓰지 말도 안해 내가. 거금을 넣었어, 거금을. 게임 하나에. 이거 좀 심각하잖아,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금전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지 유도도 적당히 하란 말이야,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 이미지가 완전 떡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게임도 보면 요즘에 보면 신규 입이 안 됩니다. 어린 친구들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게임회사 손해 아닙니까? 게임회사 목적은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게 해서 오히려 작게나마 돈을 쓰게 해서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나요? 근데 점점 신규 유입은 안 되고 고인물도 현질 하다가 현타 느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만 하고 그 하는 사람도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현질에 현타 느껴가지고 점점 빠지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질도 적당히 하시고, 그리고 게임할 때도 여러분 현질 적당히 하시란 말입니다. 적당히. 아무튼, 제 방송이 앞으로 현질 게임 해가지고 뭐돈 많이 썼다. 인생 절단 났다. 모은 돈다 까먹었다. 이런 유의 사연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